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에서 합형충파에는 생극재와 다음으로 중요하지요. 그 중에서 합은 방합, 육합, 삼합이 있는데요. 각기 그 특성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합은 좋은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 합이 돼서 화하는 오행이 용신인가 기신인가에 따라 길흉은 엇갈리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육합과 삼합의 차이를 간단하게 알아봅니다. 사주에서의 육합은 원래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이 서로 합체가 되면서 각자의 기능이 일부 훼손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둘이 서로 발을 묶어서 삼각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데요. 각자가 뛸 때에는 빨리 뛸수 있지만 삼각 달리기를 하느라 다리를 묶어 놔서 뛰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면에 삼합은 처음부터 삼각 달리기를 위해서 합체가 된 사람과도 같은 것이죠. 원래 각자 있었을 때도 각자의 고유한 능력이 있었지만 내면의 DNA에 삼각 달리기를 할수 있는 유전자도 내장이 되어 있어 합체를 하면 오히려 더 배가가 되는 능력 분출이 되는 것입니다. 삼합의 예를 봅니다. 이 명주는 년지의 환경, 월지의 환경, 일지의 환경 모두를 합치하여 하나의 힘으로 쓰는 사람인데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아버지가 서울시장이며 나는 국회의원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힘을 그대로 계승받아 쓸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나는 직장인인데 할아버지가 내 회사의 회장님이고 아버지가 내 회사의 사장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직장인이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힘을 계승해서 쓸수 있는 것입니다. TV 드라마를 보면 재벌 아들이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위풍당당하게 근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육합은 할아버지 것과 아버지 것이 섞여 있어 온전히 쓰기가 복잡하다는 것이지요. 나는 인목을 따로 쓰고 싶고 해수를 따로 쓰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둘이 함께 시너지를 내고 싶은데 오히려 복잡하다는 것이지요. 마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사사건건 애들은 고생도 해보고 해야지 편하게 키우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꾸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간섭한 결과 아버지의 도움을 삭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에서 오는 삼합과 육합도 마찬가지죠. 우선 왼쪽 명주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양인 자수정재를 운에서 신금식신을 만나 활용도가 급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즉, 신금식신과 자수정재가 삼합이 되면서 나는 전천후 전국구의 역량으로 식신도 크게 쓰고 정재도 크게 쓸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실천을 할지 말지 또는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지간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육합인 자축합도 서로 섞여 애매하다는 것이지요. 온전히 자수만 쓰기도 어렵고 축토만 쓰기도 어려운데요. 자축을 전국으로 쓰고 싶은데 잡스럽게 변해서 흙이 묻은 것처럼 한 번은 흙을 털어내고 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불필요한 번잡함이나 손과 발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합은 화합, 복합, 공동 업무 동업, 화해 연결 등에 관련된 사항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삼합이 되면 궤도에서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삼합은 같은 궤도인데 그것은 원국에서의 상황이고 운에서 만나면 궤도 이탈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용도의 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위 명조에서 유년이 오면 사유축 삼합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월지이니까 기존 직업적인 환경, 일지이니까 가정적인 환경에서 사용하던 수단들이
용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축토 식신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기존 축토의 용도 변화가 일어나고 사화 겁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기존 사화의 용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이런 원인과 목적은 유금 때문인데요. 즉 편제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던 기존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화시키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말이 변화이지 사실 희생을 강요하는 환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축토라는 글자를 통해서 부업으로 상담을 하고 있었다고 가정하고 사화라는 글자는 형제의 환경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유운이 오면서 기존 환경이 용도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축은 상담에서 교육과 지필로 변경이 되고 화는 형제가 간섭해서 나를 돕는 현상이 되므로 동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명조는 자월에 태어난 병술일주의 명으로 정관격 사주이죠. 일찍 결혼하게 되면 웬만해선 부부해로 못하는 사주로 봅니다. 많이들 이해하셨으리라 보는데요.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올렸던 명조인데요. 세운에서 정화겁제가 들어오게 되면 정계충으로 인해 개수 정관이 살아나게 되죠. 당연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무조건 정관이 살아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화겁제를 단순히 겁제로만 이해하면 큰 틀에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관이 살아나서 겁제를 제압하면 관운도 좋아지지만 재운도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통변이지만 더욱더 깊이 보려면 정화를 유심히 살펴봐야 하지요. 지지 유금 정제가 오게 되면 대운과 진유합, 연지 축토와 유축합을 하게 되는데요. 정제가 들어와서 돈을 챙길 수도 있지만 나의 진로나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도 그냥 단순히 빨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꿈틀거리고 중재나 타협, 협상 테이블을 차려서 들어와야 하는 돈인데요. 단순히 유축 반합을 했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이다 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반대급부로 나의 건강이나 진로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한 글자가 동하게 되면 좌우 옆의 글자들도 동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요. 유금은 돈도 되지만 주사기 바이러스, 침 바늘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좀 더 확장된 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해하는 분도 계시지만 알쏭달쏭 이해 안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느 수준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풀어쓰게 되면 이런 것도 통변이냐고 하실 분도 있어서 딱 이 정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